요즘 SBS 추리 서바이벌 검은 양 게임에서 활약 중인 두 분입니다. 오늘은 흰 양으로 오신 거겠죠? 뇌생남 김경훈 씨, 정재우 씨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 업데이트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경훈 씨 그리고 정재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제가 떨리나 봐요. 앞에 성함을 말씀하는데, 예, 네, 영 세트는 첫 출연이십니다. 예, 네, 직접 스튜디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두 분 다? 아, 저 라디오 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예전에 이 같은 스튜디오에 최파타 네. 초대로 네. 한번 왔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 않으셨었나요? 꽤 오래됐어요. 아, 3년 됐어요? 아, 3년 됐어요? 네네. 오, 그렇구나. 그때 와보고 이 검은 양 게임 때문에 SBS 와본 거 이후로는 또 처음이라 아, 감회가 새롭네요. 아, 방송국 오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김경훈 씨는 또 어떠세요? 아, 저는 라디오가 생방이 처음이라가지고 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어색합니다. 아, 아니 이게 처음에 이걸 제가 들어가는데 노래가 나가잖아요. 노래가 나가는데 옆에 우리 재우 씨를 보고서 이거 쓰냐고. 지금 많이 떨리신 것 같은데 네. 편하게 네, 편하게 해주시면 네. 됩니다. 영세트 첫 출연이시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네네. 뭐든지.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 정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는 그 더 지니어스에 나왔었던 김경훈이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모든 돼요. 모든 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막 그럼요, 와, 그럼요. 과격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 좀 가격을 줄일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다 가능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볼륨을 줄이라고 하면 줄일 수 있고 더 높일까요? 네. 아니 반가워서 예, 반겨드리는 거죠. 우리 김경훈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지니어스로 또 정재우 씨는 또 그 하트 시그널로 아, 예,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네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동재님께서 아 지니어스 김경훈님이시구나 목소리 들으니 알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왜냐면 지니어스가 한 6-7년 전 프로그램이고 해서 근데 엄청 핫했어요.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아직도 다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핫했어요. 프로그램은 핫했는데 저는 핫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니어스는 경훈이 형이 만든 프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와, 이런 배신의 아이콘 감사합니다. 같은 캐릭터가 있어야 아, 짜증내면서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손에 땀을 네. 지게 맞아요. 보게되는 네. 일단 박효원님께서 재훈님 목소리 좋네요. 아이고 효원님 진짜 감사합니다. 장수하실 거예요. 아니 두 분 다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우. 너무 좋으셔서 라디오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목소리? 재훈님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아유. 진짜. 아니 경훈 씨 목소리도 좋고 두 분 다 목소리가 좀 다르게 좋아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고 되게 약간 묵직하면서 힘이 있는 목소리. 아닙니다. 저 되게 경박하거든요. 아니 왜 그래?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예. 두 분이 이제 함께 방송하고 계십니다. SBS 검은 양 게임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그 검은 양 게임은 네. 이제 외부랑 단절된 딱 세트장에 들어가서 네.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건데 네. 기존 마피아랑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마피아가 죽일 수 없다는 거. 나. 그리고 이제 코드를 통해서 이제 그 마피아 검은 양이 찾아진다는 거. 그 정도. 그렇죠. 그리고 그 코드는 우리가 살아온 삶에 의해서. 주어지는 코드예요. 내가 검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모르네. 들어가는 거고 형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 있잖아요. 네. 그 PD님이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마피아 게임을 가장한 사회 게임이다. 사회 그 뭐라 그러죠? 사회 실험. 사회 실험이라고 한다. 오, 멋있다. 네, 그래서 야. 저는 이 기획 의도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선입견에 되게 많이 부닥치게 그쵸, 되잖아요. 뭐 웬디님도 분명 걸그룹이라고 하면 레벨업 분들께서는 아마 이슬만 먹고 사시고 거의 뭐 엘프와 같은 존재로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화장실도 안 가시고 아니, 목소리 들으면 거의 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님 같다. 진행을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웬디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네. 형도 저도 유학을 갔다 왔는데 유학생이에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희를 좀 그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그리고 형은 지니어스에서 배신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형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존재를 알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 색안경을 끼고 이 사람 맞아요. 처음에는 그러겠지 할 수 있는데 네. 이 검은양 게임 검은양 마을에 들어가면 서로를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상태. 사회와 단절을 시킵니다. 휴대폰도 뺏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놨는데도 전혀 의심 없이 살다가 이 마피아 게임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배신도 하고 막 서로 죽이고 막 왕따도 시키고 싫어.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한 분위기를 네. 만드는 그런 거였다. 네. 네. 이렇게 설명할 하고 네. 싶어요. 네. 13일 금요일 오후 11시 20분 첫 방송을 했습니다. 첫 방송이 어떻게 13일 금요일이네요. 네, 노린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그걸 피디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신 계획이 있으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약간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출연은 안 했지만 보는 사람으로서도 너무 그럴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피아 게임을 제일 구성한 그런 추리 서바이벌입니다. 예, 네. 8명의 참가자들은 살아온 인생을 바탕으로 검은 양과 흰 양으로 나뉘는데 서로 동일한 인생을 경험한 2명이 검은 양 그리고 나머지 6명이 흰 양으로 선정되어서 게임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네. 아, 방금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개개인의 개개인의 삶을 담은 삶을 담은 코드가 주어진다고. 가면은 딱 이게 바코드를 여기다 딱 새겨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그냥 장식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찍히는 바코드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걸 찍으면 자기의 삶에 대한 코드가 7개인가? 네, 이렇게 나오네. 우리 경은 씨는 서바이벌 경력자 또 1등 경험 등등의 그런 코드가 있었고 정재욱 씨는 명문대 네. 그리고 IQ 148 등의 코드가 있었죠. 이게 찍으면 그냥 이게 코드인 거예요? 이런 코드가? 네, 네. 코드도 나오고 그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코드도 있어서 사람들이 막 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코드를 자신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코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 검은양 두 명이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고 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모르는 코드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3일차까지는 검은양 코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검은양이 되었고요. 실제로 경은양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른 검은양이 누군지도 안 알려줘요. 너무 어려워. 보통 마피아 하면은 서로 마피아끼리는 알고 있으니까 협심을 네. 해서 말을 맞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개인전이에요. 너무 어렵다. 네. 우리 이수진님께서 두 분 다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저도 느끼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두 분 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출연진도 소개를 부탁드려요. 개성 있는 또 출연자분들이 많으시던데 맞습니다. 엄청 많죠. 선입견에 부닥쳤을 법한 사람들을 모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PD님들이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 소개를 한 명씩 기억에 남는 분을 할까요? 저는 그 풍자라고 네, 그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트랜스젠더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편견, 이런 코드 이런 거에 되게 적합한 분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그 원더걸스셨던 예은님 지금 핫펠트로 활동 중이시죠. 예은 누나 같은 경우는 또 페미니스트 코드로 분류가 돼서 편견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아마 PD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되게 개성도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좀 강해서 어떻게 이게 끝날지 아주 너무 궁금한데 우리 최민경님께서 지니어스 투 크라임 씬 너무 좋아라 해서 너무 기대돼요. 양 가면이 너무 무서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 추리 프로그램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맞아요. 재방송으로도 챙겨보고
막 자기가 오히려 더 출리하고서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또 박희원님께서 마지막 회 남은 게 너무 아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 회입니다. 저희도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아쉬우면서도 결과가 어떨지. 이미 그 촬영을 마치신 거라고 4박 5일간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촬영을 했다던데 어떠세요? 이런 곳에서 핸드폰도 없고 이런 4박 5일 동안 지내면 군대 훈련소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네.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랑 동고동락하면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문을 잠궈요. 나가지 못하게. 화장실도 서로 소통도 갑니다. 못하게. 먹는 것도 잘 먹어야겠네요. 먹는 것도 근데 이 잘 줬나요? 먹는 거는 뭐 해먹으라고 이제 재료들을 많이 주는데 다행히 거기서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풍자 누나가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압니다. 네. 잘하시잖아요. 네. 먹여 살리셨죠. 네. 야. 그거 말고는 도시락을 이렇게 주셨는데 뭐 나름 추억도 제육볶음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 너무 매웠어요. 근데. 아 매운 거 잘 못 드시죠? 저 잘 못 먹어요. 되게 이미지만 봐도 순한 그런 음식들만 드실 것 같아요. 완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시죠? 맵질. 이런 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해보란대요. 네. 아 근데 정확하세요. 예. 맑고 되게 깨끗한 그런 거 먹을 것 같은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 배신, 무력, 절도가 또 허용된 공간이라 와 심리적으로 저 같으면은 진짜 못 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피곤해요. 그쵸? 네. 진짜 힘들었어 솔직히. 전 그 안에서 따돌림을 받았거든요. 제가 좋게 생각하면 되게 유력한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들 저를 죽이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한마음 한뜻이었네요. 나머지 분들은 약간 뭐 한마음 한뜻은 아니고 아 그때 막 그러면 약간 네. 근데 바보같이 저는 따돌림 당한 줄 몰랐어요.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계속 막 나랑 얘기하자 나랑 밥 먹자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진짜 약간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래서 딱 그 소식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상처 거의 눈물이 났습니다. 상처 너무 상처. 근데 촬영을 하다 보면 또 지금이 현실인지 방송인지 헷갈리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많이 헷갈리죠. 맞아요. 우선 카메라 신경이 안 쓰였어요. 저.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그 하트 시그널 네. 한 달 동안 집에서 촬영하는데 네. 제가 사실 카메라를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야, 처음이니까 야, 너 이거 이질감 들어서 너 다 연기한 거 아니야? 근데 대본 전혀 없었고요. 카메라도 잘 숨겨주시기도 하셨지만 안 보이게 이 시간 하루 이틀만 지나면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여기 사실 저희 프롬프터 있는 것도 네. 한참 지나서 알았거든요. 그것처럼 저게 카메라 있는 거 알았어요? 아니요. 저 몰랐죠? 카메라입니다. 네. 그런 라디오라서. 그런 식으로 이게 카메라 고정돼 있으면 어느 순간 그냥 그 가구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를 찍고 있다는 걸 잊고 그냥 진짜 감정에 휩싸여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근데 사람을 진짜 잘 믿고 장난으로 해도 그래? 진짜? 막 이러고 믿는 편이고 네. 또 거짓말 제가 게임을 진짜 못해요. 네. 제가 마피아여도 못하고 시민이여도 못하고 약간 네. 아예 그걸 얼굴에서부터 티가 나는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네. 어떨 것 같나요?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약간 도시락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아무 때나 죽일 수 있게끔. 잔인하다. 잔인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안 떨어지세요. 왜냐면 그래요?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도시락으로 갖고 다니거든요. 도시락이라니 말이 너무 웬디님한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쵸. 생각해 보니까 경쟁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오래 살려둔 것 같아요. 왜지? 네. 그냥 처음부터 떨어뜨려 주시지. 안 돼요. 얼마나 좋은 소스인데요. 속이기가 좋으니까. 네. 나 지금 그 얘기 듣고 심장이 너무 막 아프다. 네. 그러시구나. 저는 이런 거 안 되겠네요. 네. 우리 정수정님께서 두 분 목소리에 반할 것 같아요. 두근거리는군요. 라고. 수정님의 댓글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어요.
어이 깜짝이야. 이 칭찬 이런 거 들으면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진짜 두 분 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 웬디님만 하겠어요. 아 아닙니다. 저 오늘 오면서 계속 라이크 워터 들으면서 왔습니다. 아 진짜요? 최애 노래예요. 감사드립니다. 와 노래 너무 잘하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네. 우리 또 최동원님은 나도 모르고 있던 내면의 나를 만나게 되는 아.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마치고 난 그런 소회가 어떠신가요? 하, 저는 사실 저도 웬디님처럼 사람 진짜 잘 믿고 네. 막 당해도 그냥 아 그래 뭐 괜찮아 그냥 이런 이유가 있었나 보지. 제가 MBTI가 ENFJ라 아. 손절을 못해요. 아. 저 ENFJ한테 손절당하면 진짜 인격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 하나 그 정도로 배웠다. 그 정도로 저는 이 뭐라 인류애가 높은 사람이에요. 회복 탄력성도 좋고 근데 검은양 게임 검은양 빌리지에서 충격을 받은 이후로 한동안 헤어나질 못했어요. 어떡해. 저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왜냐면 하, 그냥 모아두고 진짜 너네끼리 무조건 불신해. 아... 모략을 세우고 서로를 헐뜯어. 아 너무 싫어. 서로의 삶을 부정하고 서로를 까내려야 되는 프로였거든요. 아 너무 싫어요. 저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좋게 항상 네. 보내시고. 아 그러다 보니까 와 사람 이제 못 믿겠다 이런 아... 생각도 가끔 아...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저는 오히려 삶에서 워낙 서로 헐뜯고 워낙 그 안에서 너무 서로 더 칭찬만 하는 것 같고 너무 네. 오히려 그 상황에 익숙하지 않으셨겠네요. 초반에는 네. 그랬구나. 우리 정고님께서 오늘 영수 다 듣고 검냥 게임 다시 보게 해야겠어요. 저 지금 영업당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정말 추리나 뭐 이런 서바이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지금 마지막 해밖에 안 남았지만 아마 정주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박소영님께서 아 오늘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약간 얘기하면서 저는 약간 떨려요. 아 이런 프로그램을 아 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윤경님께서 경훈님 원래 팬인데 너무 귀여워요.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아, 그 제가 이름으로 추측하건데 저희 회사 직원분. 지금 네. 네. 시키신 거 아니죠? 아니 안 시켰어요. 네. 사회생활을 잘하시네. 사회생활 잘하시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 대표님 어떻게 하셨길래 지금? 아니 저는 벌벌 떨면서 저는 되게 감동받으신 줄 알고 부끄러워서 왜냐면 경훈님 원래 팬인데 했는데 갑자기 입에 손을 갖다 대셔서 이렇게 어머 약간 이런 제스처를 네. 지으셔가지고 한심해서 한심하죠 직원한테 고맙죠 여러분 잘 보내준다는 거 너무 고맙죠. 네 그래도 팬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씨 그리고 정재호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2부 끝곡으로 우리 정재호 씨의 신청곡 네. 라이크 워터를 듣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혼내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곡 소개를 하는데 곡 소개 좀 해주세요. 변명 하나만 하자면 웬디님께서 어제 서재페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혼내가 맞아요. 있어서 라이크 워터 할까 하다가 트랩이나 혼내로 가자 해서 센스 네, 역시 그리고 또 밝은 분위기의 노래를 틀고 싶어서 혼내 네. 데이원이라는 노래 신청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노래예요. 그럼 네네. 저희는 혼내 데이 원 듣고 올게요. 영세트리트와 함께면 팬스한 거래 룰루랄라 영식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어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수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SBS 추리 서바이벌 검은양 게임에서 활약 중인 김경훈 씨 그리고 정재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직원분께서 네,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요. 신윤경님, 저희 직원들끼리 강제로 야근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대표님 화이팅! 이라고. 네. 어? 여기가 보는 라디오거든요. 하트 보내주세요. 방금 하트 보내주셨거든요. 강제로. 예, 네, 강제로. 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네. 본인들이 나 이렇게 하는 네, 강제로 이제 응원도 해 주셨는데 내일 네. 제가 오후에 네.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우와! 멋지 진짜 좋다. 대표님 멋있다. 최고 그렇죠. 최고. 네. 아 그러면은 아까 소개를 못 하셨는데 어떤 사업 하는지 좀 아,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해도 되나? 네.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사업하고 있습니다. 원고에 없어서 괜찮으면 네네네. 자세히는 힘드시더라도 네, 네. 그냥 뭐 콘돔 마사지 젤 영양제 이런 약간 바이오 위주의 약간 아 진짜요? 그렇구나. 근데 복지가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네, 내일 네, 오후 네. 출근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오후에도 오후가 되게 강정이 많잖아요. 한 5시 네. 출근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 복지 진짜 좋다. 야, 윤경님 축하드립니다. 네. 5시 출근 다른 땡땡. 직원분들도 같이 네. 네. 혼자 나가시는 거 아니시겠죠? 네. 안유민님께서 두 분은 검은양 게임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일주일 정도는 사람을 못 믿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다시 회복됐습니다. 네.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안 네. 믿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또 네. 어떠세요? 아 저는 이제 딱 끝나고 나와서 핸드폰을 키니까 전화가 막 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거래처 전화를 받았는데 거짓말 같은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시죠? 이러고 싶은 거야. 네. 4박 네. 5일이 정말 그치. 큰 영향을 맞아. 끼친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은양 게임에서 각자의 인생과 특징을 담은 코드가 있잖아요. 두 분의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훈 씨는 서바이벌 경력자, 또 1등 경험 등등 정재호 씨는 명문대, IQ 148 등의 코드가 있었죠. 개인적으로 추가하고 싶은 코드가 있을까요? 두 분 다? 저는 그 1등 경험 막 이렇게 너무 뭔가 잘하는 것처럼 나와서 사실 저는 1등보다 꼴찌 경험이 더 많거든요. 원래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때도 들어가자마자 꼴찌를 했었고 계속 꼴찌를 하다 조금씩 올려서 마지막 1등으로 졸업을 한 거라서 멋있다. 네. 빌드업 좋았다. 1등으로 졸업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맞아. 너무 좋다. 멋있다. 대표님 멋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우리나라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민사고였습니다. 민사고 수석 졸업이면 대단하거든요. 아닙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랑 게임을 하려니까 저는 죽어놨던 거죠. 네. 와 진짜 이래서 여유가 넘치시는구나. 진짜 똑똑한 형이에요. 이러니까 오후에 출근하라고 하고 네, 에, 아, 멋진 네. 대표님이시네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재호 씨도 IQ 148에다가 네. 에, 또 명문대도 나오시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선입견인데 죄송해요? 너무 좋은 부분들만 보시려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추가하고 싶은 코드 중에 하나가 을의연애입니다. 네. 제가 정씨거든요. 네. 을의연애가 아니라 갑을병 정의연애 정도. 진짜 그냥 완전 아무것도 못 말해요. 다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다 해주고 지기 바빠요. 지기 바쁜 사람. 근데 다들 저를 처음 보면 되게 나쁜 사람 같다. 막 바람 필 것 같다. 여자 엄청 많을 것 같다. 그게 너무 사람이 되게 젠틀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선입견을 깨기 위한 사회 실험. 그 사회 실험을 한 게 바로 이 검은양 게임이다. 에이, 아 좋습니다. 저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웬디님은 뭐 많죠. 네. 춘신춘화 아니 마더 웬레사 어떻게 다 아세요? 검색하고 오셨죠? 아니요 저는 진짜 말하기 우와, 그렇지만 대박이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데뷔하셨던 그룹이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그 네모반에 붙여놓으셨나요 사진? 저는 진짜
계속 봤어요 사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끄럽네요. 네. 데뷔곡부터 아이스크림부터 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하트 시그널을 아니죠? 아니, 아니. 전혀 그런 의도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전혀 전혀. 아, 우리 듣고 계신 청취 여러분들도 본인의 개성과 특징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코드 이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게임이라던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그래 다 티가 나고 웃어요 먼저 실시. 거짓말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웃어가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게임도 못하고 한데 두 분이 혹시 저를 위한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게임을 이길 수 있는 팁. 저는 거짓말 잘할 수 있는 팁 하나 진짜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뭐죠? 이게 거짓말을 못하는 분들은 눈동자가 이렇게 떨려서 이렇게 맞아요. 이게 안 돼요. 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을 안 보고 여기를 보면 됩니다. 아~ 미간이나 인중을 보면 돼요. 우와! 그럼 상대방 얘기할 때 티가 나기 싫은 게 인중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인중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티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그럼 아까부터 계속 제 인중 보고 있어요. 네, 네. 지금도 계속 인중을 보고 있어요. 어디 네. 인중 신경 써야 돼. 말할 때 인중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아, 저도 사람이랑 네. 얘기할 때 꼭 눈을 보고 얘기하거든요. 아, 근데 거짓말하면 눈동자가 흔들리긴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팁 잘 배워갑니다. 우리 또 지호 씨는. 저는 사실 거짓말 잘 못해서 팁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위바위보 이런 거 저도 게임 잘 못해요 사실. 전 가위바위보 항상 져요. 가위바위보는 근데 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러니까 같은 확률. 그러게. 확률 게임이잖아. 아니 처음부터 게임. 다요 그냥. 그냥 져요? 아예 처음부터 져버려요. 기회 눌리나 보다. 기회 안 눌리는데?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졌어. 와 진짜. 저랑 해봐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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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신 거예요. 와 진짜 져주신 거 아니죠? 저드린 겁니다. 아, 네. 이게 기분 더 나쁜데. 아 장난이에요. 정말 이기셨어요. 이 생방이라 방송 끊고 갈 수 없죠. 아 그래요. 네. 아 이번 거미야 게임에서도 포커페이스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어 재호 씨 먼저. 아 포커. 저 포커 치는 거 되게 좋아요. 포커 아~ 페이스라는 예능 프로에도 나갔었는데 네. 포커 페이스 유지하는 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유지를 하면 돼요. 아~ 웃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아~ 말고 좋은 패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일관적으로 아~ 행동을 똑같이 해야 되더라고요. 전 패가 들어와도 네. 제가 걸리면 웃는데.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네. 저는 그 포커페이스를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고 계속 웃어요. 아, 아예 오히려 이 두 중에 웃을 하나 거면 계속 올려놓습니다. 그냥 한 텐션을 계속 유지해서 맞아, 가라. 맞아요, 맞아요. 이야,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하면 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두 분 혹시 게임의 룰이나 요령을 빨리 파악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뭐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경력자니까. 아~ 에이 맞죠. 아~ 네 그냥 이제 보면서 이제 파악을 알아가는? 하고 예, 딱 듣자마자 아 이렇다 이건 없습니다. 예. 우리 재우 씨는? 저는 되게 치밀해요. 어, 이 그래요? 문제를 보면 문제 출제자의 의도부터 파악하려고 해요. 와 분명 허점이 있을 거다. 와 그래서 이 검냥 빌리지에 들어갔을 때도 제작진 분들이 실수한 부분이 있을 거다. 와 그거부터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와 두 분 다 네. 멋있다. 되게 똑똑한 이런 네. 느낌이 와. 네. 우리 안유미님께서 혹시 출연했으면 하는 분 있으신가요?라고. 전 있어요. 누구요? 저는 그 예전에 제가 지니어스 너무 팬이었는데 그때 남희종 씨라고 그 네. 학원 강사분이 있어요. 아~ 근데 그분이 성격이 좀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급발진을 쫙 잘하시는 분이라서. 아 급발진. 네. 어. 이런 프로그램 때 이렇게 급발진해주는 분이 있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있어야지만 그래도 살고. 네. 우리 또 재우 씨는. 저는 웬디님. 저요? 저는 들어가면 진다니까요. 웬디님이 여기 하트 시그널 아니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진짜 순수하신 분들이 들어왔을 때. 네. 저 아까 말씀하신 뭐라고요? 도시락이요? 제가 도시락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유하신 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눈물이 많으세요? 저는 요새는 좀 없는데 상처받으면은 조금
그럼 들어와서 우실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이 울었어요. 출연자분. 네. 저도 두 번 울었어요. 형도 울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울긴 했어요. 와 그래요? 네. 몰라서. 아 몰라서. 그럼 저도 안 울 수 있겠네요. 네, 네,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 진짜 저는 항상 얘기 같은 것도 들어도 항상 네네.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 아 그래? 그런 일 다 지나고 얘기 듣는 편.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네. 하, 저 되게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 관련된 거는 되게 눈치 빠르게 행동을 하는데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 있는 이유가 제 상처를 안 받아서인 것 같아요. 몰라가지고. 아니 그만큼 더 좋은 사람이니까 또 그런 거죠. 아 역시 마더 웬네상.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시 아닙니다. 듣던 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 예, 부끄러우니까 이쯤에서 분. 아닙니다. 예.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성과 특징을 나타낸 재미있는 코드를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들을 곡은 우리 김경훈 씨의 신청곡인데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하필트 저희 검은양끼인 같이 나왔던 예은님의 Fine이라는 곡이고요. 네. 이번에 네 발매한 펠 그 레프트 네. 네 앨범에 이제 수록된 곡입니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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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근데 실제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왜냐면 여긴 약간 자기를 약간 다독다독 해주는 그런 노래인데 힘들 때 약간 들으면 위로가 되는 힐링 받는 느낌이라서. 아, 저희 오늘 오프닝이랑 또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경훈 씨의 신청곡인 핫펠트의 Fine 듣고 올게요. 네, 우리 경원 씨의 신청곡이었던 핫펠트의 Fine 듣고 왔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코드를 갖고 있는지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씩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경원 씨 먼저. 네, 7797님 어리버리요. 저는 뭔가 항상 2% 부족해서 어리버리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리버리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너무 약간 귀엽게 말하면 허당미. 네. 저는 이런 허당미 있으신 분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매력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9163님. 9163님께서는 저는 최평화입니다. 워낙 트러블 일어나는 걸 싫어해서 누가 지적하는 게 있으면 이유 묻지 않고 그냥 그 행동을 안 하거든요. 이거 뭔지 알아요? 평화. 네. 평화주의자. 저도 살짝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약간 이런 편이라서 예, 이해가 역시 갑니다. 역시 마더 웬넷.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정고운님. 저는 강아지상 코디요. 제가 강아지상으로 생겨서 주변에서 보면 인상이 좋다고 해서 말을 잘 걸어주는데 덕분에 저 낯 안 가리고 어디든 어느 사람이랑 다 잘 어울려요.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 코드다. 첫인상이 일단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만날 때. 맞아요. 예. 골든 리트리버상 아니세요? 저는 희망. 제가 희망한다. 자칭 골든 리트리버. 아니 근데 네.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역시 마더 웬네. 아니 진짜. 아니 아닙니다. 아니 정말 진짜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첫 인상이 무조건 좋으면 다가가기도 뭔가 좀 더 쉽고 그쵸. 마음을 열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예. 또 1942님 하나. 네, 1942님 제 코드는 고3. 그 설명은 필요 없죠. 아이고야. 네. 이거는 네, 화이팅 외쳐줘. 네, 화이팅 하죠. 대한민국의 네. 미래를 책임질 네. 고3. 우리 또 네. 아주 똑똑하신 두 분이시니까 네. 우리 1942님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나 조언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옆에 있는 이 형이 꼴찌로 입학을 했다가 네.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진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네. 네. 충분히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수능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5월이니까. 좀, 네, 좀 남았으니까 화이팅 하시길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또 권은선님 하나 읽어주세요. 저는 동안 코드요. 20대 후반인데 아직 학생으로 보는 분들 계시고요. 아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최근엔 편의점에서 와인 사면서 민증을 보여드렸는데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와 이 정도면. 야 근데 저 이거 진짜 100% 공감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은근히 그죠? 저 진짜 민증 검사 많이 받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안 믿어줘요. 아니 근데 약간 얼굴이 되게 뽀얗어가지고서 학생 느낌이 나기는 해요. 아 역시 마더 웬넷.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정말. 예, 네. 아 진짜요. 네, 제가 정말. 이제 나이가 꽤 있는데 네. 그냥 알바분들이 네.
형식상 하는 건데도 저는 사실 그거를 그냥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아니 이거는 체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많아요. 예. 근데 동화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 아, 근데 다 웬님 동안이십니다. 웬님 진짜 동안이세요. 왜 저를 보고 아니요 웬님 동안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9334님께서 네. 저는 놓침 코드요. 버스도 놓치고 지하철도 놓치고 로또마저 놓쳐요. 소개팅을 많이 하는데 소개팅 남자 매번 놓쳐요. 제 사연만은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라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이, 네, 저희가 놓치지 않았고 아 근데 소개팅도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좋은 맞아요. 사람을 만나야죠. 자기한테 맞습니다. 맞는 사람. 로또도 그렇고 네. 버스와 지하철은 좀 시간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놓치면 그 다음 걸 잡으면 됩니다. 야, 네. 멋있다, 멋있다. 9334님이 놓칠 운명이면 잡아줄 운명의 남자가 또 있지 않을까요? 와, 두 분 다 정말. 네. 제가 배워갑니다. 찾기 네. 위해 살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네, 맞아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아, 두 분 다 이게 다른 느낌의 이렇게 조언과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까 고3 학생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1942님 문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고3은 이만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덕분에 응원도 받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인철님께서는 두 분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시네요. 오늘 너무 재밌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진짜 아유. 말씀 너무 잘하세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잘 목소리 됩니다. 톤까지 너무 좋으시니까 아, 이게 더 귀에 두 분의 얘기가 더 쏙쏙 들어왔던 오. 것 같습니다. 아, 웬디님 덕분에 네. 아 아닙니다. 네. 오 감사해요. 이 형 좀 바뀌었어. 네. 뭐가 바뀌었어요? 칭찬을 이제 칭찬을 그렇죠, 하기 시작했어. 그렇죠. 원래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칭찬을 재호 씨도 칭찬해 주시면 재호 씨가 칭찬해 주신 것보다 해주시는 게 더 뭔가 뭐야 약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도 서운해요 저. 아니 그건 아니고 가식적이라는 느낌이야. 아니 아니야 네. 너무 좋은데 아, 약간 잘 못 들을 것 같다가 이렇게 살짝 침대레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저도 에이. 가끔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이랑 또 프로그램 홍보도 간단히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검은양 게임보다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아. 네, 근데 진짜 그 4박 5일 동안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되게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검은양 게임 3화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또 재훈씨 저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라디오 프로 중에 제일 유쾌하고 재미있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고 네. 그리고 프로그램 홍보는 이거 마피아 게임을 빙자한 사회 실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좀 심층적인 분석 뭐 심오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볼 만한 편견에 부닥치셨던 분들 편견으로 인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보시면 심심치 않은 위로를 받아가실 수 있을 거니까 이번 주 금요일 11시 25분 SBS에서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와. 완벽했습니다. 네. 우리 김경원 씨, 정재호 씨 감사드리고요. 검은양 게임 대박 나시고 우승 상금의 주인공이 두 분이시기를. 와. 네. 1억, 1억. 네, 네, 오늘 감사드리고 저희는 오마이걸의 Liar Liar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